안녕하세요. 이전까지 블레스티 뒷모습만 나온다거나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원작보다도 먼저 리메이크에서 실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최신화에서 공개된 블레스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원펀맨 리메이크 179화에서 아마이 마스크는 타츠마키에게 상대를 바꿔달라고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 실태를 감추어야 된다며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이 아이언이 괜찮은가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블레스트와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리메이크 최초로 슈트를 입고 있는 블레스트의 모습이 공개되는데요. 이 장면으로 아마이 마스크도 블레스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었죠. 블레스트의 모습이 공개되자 풍성하다. 신발이 리복 퓨리와 닮았다. 슈트가 네오 히어로즈 슈트랑 비슷해서 블레스트의 슈트를 기반으로 만든 것 아니냐. 와감마다. 라는 등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후 또 예상을 깨고 타츠마키 회상 장면이 나오면서 블레스트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타츠마키의 머리에 손을 댄 것만으로 기억을 읽어내는 듯한 장면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블레스트 에스퍼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화에서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블레스트의 강함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플래시마저 10살이 팔을 빼지 못 했던 이 큐브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다뤘고 플래시의 최고속 성감각을 피하고 오히려 뒤에 있었죠. 이후 플래시는 충격받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게 단순히 S급 히어로 한 명을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플래시는 용급 두 명을 단독으로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S급 중에서도 용급을 단독으로 상대할 만한 히어로는 많지 않죠. 피지컬로만 보자면 S급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각성 가로우에게도 절기를 선보이는데 당시 가로우가 전부 막아내는 것을 보고 내 속도에 대응했다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블레스트에게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블레스트가 각성 가로우 이상이라고 한다면 20년 전 보러스 예언가가 말한 보러스와 대등하게 싸울 만한 사람은 블레스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능력도 보여주는데 블랙홀의 형상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웜홀을 의미하는 것 같죠. 웜홀은 블랙홀끼리 연결한 순간이동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털을 만들어서 큐브를 옮긴다거나 다른 사람들까지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스트의 얼굴을 보시면 상처가 있는데 과연 이 상처는 누구와의 전투를 잇게 된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려진 굵직한 싸움은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15년 전 닌자마을 리더인 그분과의 전투가 있고요. 또 하나는 2년 전 진해장로와의 전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상처들이 날카로운 것에 의한 걸로 보여서 그분이 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입은 상처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진해장로일 수도 있는데 진해장로에게 당했다고 한다면 좀 급이 확 떨어지죠. 근데 또 이들과의 전투는 15년 전이고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강적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히어로 대전에서는 FMOC가 블레스트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블레스트는 에스퍼로서 수조대의 로봇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킹조차는가 하는 전투 능력을 지닌 데다 본인은 고출력의 빔을 발사한다고 한다. S급 전원이 때로 덤벼도 당해낼 수 없다는 소문이 돌지만 그 진위는 확실치 않다라고 나오는데요. 마음을 읽어내는 초능력이나 가로 이상이라고 한다면 S급 전원이 덤벼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증언이 사실이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